중국 우한 폐렴 전염병이 발생한 지가 3월 8일 날이었으니까 오늘 한 3개월 채 하루 못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폐렴 전염병으로 인해서 42분이 돌아가셨고 6천여 명의 지금 아주 감염자가 병마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 당에서 수도 없이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뭐 항상 주장한 몇 가지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잘 피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정부는 자꾸 회피를 하고 잔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. 정부의 무능, 대통령의 무능이 대한민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. 국민은 불안합니다. 잠을 못 잡니다. 경제는 어떻습니까? 파탄 지경 아닙니까?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에 100개 정도의 나라가 지금 봉쇄를 우리가 지금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 폐렴 전염병의 자화상입니다. 이런데도 원인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맴도는 것은 이건 면피용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분명히 이건 인재입니다.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읍니다. 첫째는 우리도 3월 8일 날 발생했을 때 1월 12일 날 대만이 전면 봉쇄를 했습니다. 우린 왜 그런 매뉴얼 하나가 없습니까?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잘 방역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대만이 갖고 있는 매뉴얼 하나 정도 우리도 못했는가? 참으로 지금 와서는 우리가 한탄할 일입니다. 두 번째는 2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내려가셨습니다. 내려갈 때 우리가 지금 표면상에 보고 있는 것은 뭐 이 마스크 문제, 이 문제를 격려하고 좋은 방법을 아마 현장에서 찾기 위해서 가셨다고 보는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. 대구와 경북에 소위 봉쇄라는 이 민주당의 엄청난 실수의 발언, 이거 불 끌어 내려갔던 겁니다. 그럼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불이 꺼졌습니까? 한 번 대통령의 그 발언은 국민의 가슴과 정신에 박혀 있습니다. 어떻게 대구, 경북을 이 상황에서 질병이 있다 해서 거기를 봉쇄를 한단 말입니까? 이런 망발을 저는 불 끄기 위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전부 데리고 내려가서 한판을 벌렸던 겁니다.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이 도리어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 보좌진이 써준 걸 읽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? 내일부터 원활히 국민에게 공급하겠다. 그리고 또 지목까지 했어요. 우체국으로 가서 사고 약방에 가서 사고 그리고 농협에 가서 사라.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봤지만은 그런 수급받을 수 있는 양이 있었습니까? 그건 대통령이 무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또 실무자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마스크에 대란을 오게 된 동기입니다. 이 원인을 저는 우리 국민에게 이제 소상히 가르쳐 드려야 되고 또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국민을 믿고 약국으로 그리고 우체국으로 농협으로 몰려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결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? 예를 든다면 대구 25일 날 가셔서 사망자가 줄었습니까? 확진자가 줄었습니까? 그리고 줄서는 것이 줄어들었습니까?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오늘의 이 현실을 뭘로 어떻게 면피를 하는지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냐? 아까 우리 원내대표가 말씀대로
또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조직이 돼 있는 게 이 통장 제도입니다.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아주 잘 된 조직이에요. 이 조직을 통하면은 노약자에게도 전달이 되고 국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. 이건 바로 저는 남이 좋은 얘기를 하면 듣지 않는 이 문재인 정부의 몽리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과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하면은 늦게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가져야지 남이 얘기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듣지 않다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자화상, 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? 이 국민이 잘못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고 정부가 무능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국민이 불안하다 못해서 정부를 불신하다 보니까 청와대 청원이 오늘로 14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. 이제는 대통령은 여기에서 새로운 각오와 소신을 갖고 이 전국을 끌고 가야지 지금 스타일로 그냥 몽리나 부리고 야당 얘기는 들은 척만 척하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저는 이 전국을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. 이상입니다.